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지난 6월부터 경영위기에 휘말렸던 한인의료업체 포레버 21이 결국 연방법원에 파산부호 신청을 냈습니다. 앞으로 영업과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회생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손해는 포레버 21에 납품하고 있는 한인의료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의료업계의 신화로 불리던 포레버 21이 연방법원에 챕터 11으로 불리는 파산 보호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무리한 오프라인 매장 확장 그리고 변화하는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패스트 패션을 추구했던 회사인데 좀 그거를 전체적으로 많이 못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늦게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좀 다시 일이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간 포레버 21은 47개국에 매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챕터 11이 접수됨에 따라 미국 내 매장 178개를 포함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문제는 경영 위기에 따른 손해가 한인 의료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겁니다. 포레버 21 측은 지난주 금요일 한인 납품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기업 회생에 동참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하자는 취지인데 납품업자들은 부당한 대우 일색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포레버 21은 챕터 11이 접수되기 20일 전까지 받은 의료대의 25%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의 의료대를 받는 조건으로 6개월간 납품을 이어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1만 달러의 의료를 납품한 업체는 당장 2,500달러는 되돌려받지만 7,500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수급이 불확실한 의료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 하는 리스크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물건 납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백한 답을 안 줘서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LA 다운타운 의류시장에서 포레버 21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인 50% 수준입니다. 업체별로 적게는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900만 달러 상당의 의류가 납품된 상황입니다. 볼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포레버 21의 부채는 10억에서 100억 달러 수준. 회생에 성공하려면 연방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과 영업 확장에 성공해야 합니다. 포레버 21의 파산 보호 신청 소식이 들리며 한인업주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경영 쇄신을 통해 회생 절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